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아, 예. 가지도 않았잖아요. 어디 갔었나요? 엉덩이도 안 떴는데. 이럴 때 되면 사실 전 김문석 부장의 그런 창의적인 멘트가 그리워지는. 어떤 창의적인 멘트였어요? 뚫고 돌아왔다. 비를 뚫고. 뚫고 왔다. 낙엽을 뚫고. 더 이상 뚫을 게 없어서. 뚫을 게 없어서 본인이 뚫고 나가신. 아, 우리 김 부장님도 네. 봐야 되는데. 아, 저만 큰 보자 했는데. 네. 아, 뭐 볼 타이밍을 계속. 약, 약속은 이제 김 부장은 먼저 했는데 만나기는 서커스 크레딧 한번 먼저 만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추진력 있는 분들하고 만나야 되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예능 드라마를 좀 분석해 보자는 얘긴데 예능 드라마의 정의를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예능 드라마 정의보다도 네. 봤을 때 재밌으면 예능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일단 예능 드라마 하면은 드라마국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게 방송사는 그쵸, 일반적인 네, 방식이죠. 근데 예능국에서 네.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예능 드라마라고 하는 거 아닌가? 큰 차이는 사실 이거는 올드미스 다이어리도 좀 시트콤하고도 약간 구분해야 될 필요는 사실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시트콤하고 이제 예능 드라마를 좀 구분하자면 네. 시트콤은 좀 일 그거로 하면서 좀 30분 정도의 네. 길이로 짧죠. 좀 길게 하죠. 6개월 이상. 이러는데 드라마 예능 드라마는 드라마의 그런 16부작 뭐 18부작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또 분량도 한 70분을 하면서도 네. 제작은 예능국에서 하는 예능 PD 분들이 연출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예능 PD님들이 만들어서 예능 그러면 드라마구나. 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방송사에서 시트콤을 만드는 분들도 저기 예능 PD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때는 제가 몰랐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MBC가 네. 시트콤 왕국이라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전에 남자 생겨다 새, 난 뭐 네. 논스톱 있었고 네. 또 뭐 있었죠. 뭐 그 외에도 좀 그 네. 후에 저도 2007년 네. 공채되고 난 이후에도 네. 뭐 태희애교 지연이 그분이 오신다. 뭐 코끼리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잘 안 돼서 저녁 그렇지. 한 7시쯤인가 이때 꼭 했었던 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시트콤 보는 재미로 네. 남자 생겨다 새 그죠. 그때만 학교 끝나고 시쯤. 그때 가가지고 네. 네. 아니면 한 9시쯤에 SBS 쪽으로 넘어가면 순풍상부일까.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시트콤의 전성 시대가 있었죠.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네. 해가지고 되게 많이 보던 네. 그런 작품들이 보면 다 그 예능 작가와 예능 PD들이 만드는 작품들이 좀 많았다는 게 좀 될 것 같은데 시트콤과 예능 드라마의 구분은 그래도 약간은 일일 주간으로 간다는 느낌에서 좀 다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작품은 뭐 쭉 뭐 좀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네. 그래서 많은 작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뭐 올드미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뭐 안녕 프란체스카 그다음 응답하라 시리즈 프로듀서 뭐 최고의 한방 용도로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저희 올드미스타일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 예능 PD로서 뭐 본격적으로 좀 드라마에 좀 뛰어들고 그게 편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처음 알리기 시작했던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2004년 11월부터 방송이 됐던 되게 오래 했던 네.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2005년 11월 4일까지 좀 방송이 됐던 그런 드라마인데 이 감독님이 김석윤 감독님이에요. 네. 김석윤 감독님은 KBS 예능국에 계시는 분이고 개그콘서트를 또 두 번에 걸쳐서 연출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네. 지금은 영화.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으로 그 저희가 조선명 탐정 맞던 조선명 탐정 네. 시리즈 네. 그 시리즈를 만들고 계신 그것도 재밌잖아요. 네. 그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네. 김병민 씨하고 오다수 씨하고 이제 거의 네. 콤비 코미디를 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 작품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또 최정원 씨 나와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최정원 씨인가요? 최정원 씨가 올미자에 잠깐 나오셨지 않았나요? 올드미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작품 그 지현우 씨 지현우 네네. 지현우 씨 그다음에 뭐 예지원 씨 지현우 씨랑 예지원 씨랑 네. 연하남 네. 그 설정이 되게 네. 지현우 씨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연하남의 그런 컨셉이었던 뭐 나오셨던 분이 김지영 씨도 있었고 네. 오윤아 씨도 나오셨고 아 맞아 오윤아 씨 많이 나왔어요 뭐 김정민 씨 김영욱 씨 그죠 김영숙 씨도 나오셨고 맞아요. 김혜옥 씨 김현 씨 우현 씨도 나오셨네 와 그때 그 김영욱 선생님이랑 네. 그
그 할머니 세 분이 자매인데 네. 그죠, 그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할머니 자매 세 분. 왠지 응팔에 네. 우리 아줌마 세 분. 그죠, 그죠. 그 느낌이었어. 항상 이 뭐 예전 옛날 개그에 보면 네. 약간 뒷방 이렇게 삼종사 이런 네. 느낌으로 네. 항상 미주알 고주알 밤나라 변환하는 분들이 꼭 네. 그렇게 또 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방송사를 또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PD하고 뭐 네. 아주 작가 이런 분들의 좀 이야기를 다뤘던 네. 그래서 사실 예능 드라마라고 한다면 뭐 재미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 인기를 끄는 거는 좀 러브라인 그 짝짝 붙어가지고 네. 좀 그게 되는데 확실히 그때 이때는 좀 연하남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을 때 네. 했거든요. 네. 지금이야 사실 뭐 네. 수많은 연하들이 나와서 지금 뭐 누나들을 네. 심쿵하게 하고 있지만 네. 당시에는 뭔가 연하가 좀 이렇게 나이 많은 노처녀를 한테 대시를 한다 이런 설정 자체가 되게 좀 신선했던 신선했죠. 약간 로망을 또 충족시켜주기에 네. 충분했고 네. 또 그 당시에 또 제목이 올드미스 다이어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생겨난 신조어가 골드미스라는 네.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싱글로서 결혼보다는 직업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에 네. 좀 더 중점을 두는 네. 좀 성공한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 네. 근데 그 느낌이랑 결혼 안 하고 약간 옛날에 노처녀 하면은 삼순이가 네. 그 내 이름 삼순이 있죠? 삼순이. 그때 설정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삼순이 나이가? 31, 32살. 아니요. 그쵸? 그때 삼순이 나이가 29이에요. 29이야? 우리는 그때 29살 그 미혼 여성을 노처녀라고 칭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10년이 땡겨진 것 같아. 네, 10년이 미뤄졌죠, 진짜. 그쵸, 저는 왜냐하면 개그 지금 그거하고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옛날에 개그맨 선배님들이 한 33 때면 이제 개그를 공개 코미디 못 하지 내 나이 먹고 어떻게 하냐. 근데 맞아, 요즘 33 신은 해 예 33 빨리 와 빨리 다른 거 차려야 되겠다. 이제 개그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신인들이 막 32, 33이 신을 들어오거든요. 그럼 뭐 말할 때는 36까지도 신으로 이제 첫 네. 데뷔를 하니까 그 나이에. 네. 아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좀 사회가 변했다. 근데 그때가 진짜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뭔가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연하남도 있고 올드미스 근데 이게 있고. 이 설정에 보면 좀 충격적인 게 이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예지원 씨가 몇 살로 설정되는지 아세요? 31살로 돼 있어요. 네. 31살인데 올드미스인 거예요. 올드미스. 그러니까. 지금은 파릇파릇한 새내기인데 31살인데 아, 저 당시만 해도 그래도 저 당시 하기에는 10년밖에 안 지났거든.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우리 고령화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그리고 이 지현우 씨 설정이 네. 약간 연하남인데 몇 살이에요? 23? 28로 28이요? 저희 같으면 그냥 한 26이나 지금 한참 취업준비생 아닌가요? 네. 28이면 이제 군대 갔다 왔지 이미 뭐. PD를 지금 하고 있는 PD, AD도 아니고 네. FD도 아니고 AD도 와, 아니고 28이면 대박이네 네. 그래서 뭐 PD인데 기타 연주도 잘하고 파페라도 네. 잘 만들고 네. 뭐 이런 뭐 못하는 근데 말수가 좀 적고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현실로 보면 28의 남자가 31살의 여자한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실은. 전혀. 네. 저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연하남과 올드미스의 관계로 설정이 될 수 있는. 다소 무리가 있네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 뭐야 이렇게 할 수. 지금 하면 이거 망했다. 약간. 이게 무슨 그게 무슨 연애야? 시시해로 그게 무슨 올드미스야? 그러니까 먼저 뭔가 SNS 이런 통해서 여성 시청자들이 난리가 날 것 같아. 네. 왜 31살이 올드미스냐? 그렇죠. 네. 지금 올드미스 지금 얼마 몇 살로 해야 돼요? 진짜? 지금 한 59, 59 정도 돼야 돼. 59 정도 한 올드미스라고? 조만간 한갑을 앞두고 한갑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연하남은 한 23, 24 이런 정도는 돼야 파격적이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제 올드미스 몇 살인가?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이 30과 40대가 약간 올드미스에 좀 그게 아닌가? 이태영 씨가 사실은 좀 올드미스로 이제 가는 추세죠. 추세예요? 풍기가 아직도 한참 찬 거죠 지금은. 네. 이제는 갈 때 안 되는. 이태영이 32인가 31이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30대 후반인데도 아직 안 간 언니들이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많아. 네. 전 제 친구들도 안 가는 애가 너무 많아요. 여자친구 여자분들이 여자친구들 있죠. 여자 사람 친구. 특히 그, 또 이렇게 약간 좀 업계에 있는 나는 저도 이제 취재 때문에 많이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영화 쪽 관계 하시는 분들이 올드미스 굉장히 많아요. 뭐 저 지금 손예진 씨도 안 갔죠. 최강희 씨도 그러니까 안 배우뿐만 갔죠. 배우뿐만 아니라 뭐 네. 제작사 스태프들도 그렇고 네. 매니지먼트사 이런 관계자든가 네. 네. 뭐 제작사 배급사 뭐 이런 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그 예전에 박민선 선배가 네. 영화를 하실 때 네. 많은 선배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 언니들하고 놀지 마라. 같이 못 간다. 근데 같이 못 갔지. 같이 못 갔죠 지금. 은근 선배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은근 선배 또 약간 그 경계에 지금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영화나 그 언니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결혼을 못했다. 다행히 저는 안 친하게 지내고 결혼을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마흔이라고 해도 사실은 마흔 나이가 아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마흔입니다 이제 50대까지 50대는 좀 그렇지만 40대는 좀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네. 아닌가 올드미스의 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50 같은 느낌 만드는 게 신 올드미스 그거 한번 네. 만들어 나올 때가 됐나 된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만들어 바꿔서 새로 설정을 해서 하나 만들어 이태영 신 올드미스다 열이 주인공으로 이미 지금 그 서커스 크레이지 드라마에도 지금 출연했지 여름편 저 주인공 여름편 네,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핫한 신우라기가 뭐죠? 실 오르락이. 오르락이? 오르락이 그게 뭐예요? 실. 왜요? 알겠습니다. 그 단어가 위험한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저희한테도 친숙한 이름 얼굴이 있는 안녕 프란체스카. 아, 슬기슬기. 너무 재밌게 네. 봤죠. 네, 박슬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즌 3까지 네. 했던 작품인데 2005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올드미스 다이어리 네. 약간 후에 나왔던 작품인데 그렇죠. 이 MBC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죠. 노철 감독님. 네. 이 시트콤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분이 본격적으로 좀 연출을 했던. 그래서 시즌 1, 2는 노철 감독님이 하셨는데 네. 시즌 3는 조희진 PD가 또 누군지 알아요, 이태영 씨? 네, 저 섹션 TV 할 때 CP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PD였으면 이제 태영 씨 이제 활약할 때는 이제 더 직급이 올라갔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평범한 총각인 두일이가 흡혈귀들을 만나서 뭔가 진솔한 가족 관계를 이렇게 네. 형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두일이가 누구였습니까? 이켄입니까? 이두일 씨. 네. 이두일 실제. 실제 성함이 이두일 네. 씨입니다. 배우. 아. 네.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포필 보면 김수미 씨도 있었고 네. 기억나는 캐릭터가 원투 시즌의 이제 주인공이신데 뭐 현영 씨도 나왔죠. 네, 그렇죠. 마흔이 되도록 이제 독신에다가 뭐 이렇게 약간 좀 돈도 적게 벌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프로포즈 실패한 후에 숲에다가 반지를 찾다가 던졌는데 너무 아까워서 찾다가 발을 헛디뎌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프란체스카가 뱀파이어로 만들어서 살아게 만드는 그 뱀파이어로 나왔던 분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우리 심혜진 씨. 네. 심혜진 씨가 뱀파이어로 나와서 굉장히 캐릭터가 정말 재밌었죠. 네, 되게 좀 무덤, 되게 창백한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총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뱉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약간 뭐랄까 좀 냉미녀 네, 그런 느낌의 좀 캐릭터를 좀 연기를 하셨던 그래서 심혜진 씨가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멜로 주인공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미녀 배우의 그런 대표적인 그게 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약간 뭐랄까 좀 똘끼가 있고 좀 폭넓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소피아 역할을 맡은 우리 네. 박슬기 씨. 네. 왕고모님이었나? 그렇죠. 네. 극중 나이가 1875세. 그래서 왕고모고 16세 때 스펠기가 돼서 외모도 16세 때 그대로 모습. 실질적으로는 그 대외적으로는 두일과 프란체스카의 딸로 이제 설정이 돼서 살고 있는데 하지만 보면 이렇게 왕고모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시즌까지는 다 출연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박슬기 씨는 당시에 이제 뭐 연기 경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예전에 얘기를 해봤지만 그냥 박정현 모창대회 나와서 상 받으시고 뭐 이런 시절에 맞아요. 갑자기 이제 노사 감독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덜컥 캐스팅이 돼가지고 네. 생각보다 연기도 괜찮다. 뭐 그런 좀 호평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 제가 얘기하지만 슬기 씨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직업란이 네. 영화 배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영화 배우 탤런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대? 본인의 갑자기? 본인의 이제 정체성을 거기다 둔 거죠. 아 그쪽으로. 아, 네. 그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걸? 예. 네. 영화 배우 해달라고? 네 본인이 그래요. 하잖아요. 이제 전 몰랐어요. 네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저도 바꾸고 싶은 거 많았는데 그럼 바꿔도 되는 거예요? 본인은 뭘로 하고 싶어요? 네 바꾸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개그맨 아닙니까? 가수 아닙니까? 근데 심의를 봅니다 거기서 가수 이제 심의팀에서 네. 그걸 보고 네. 네, 해주더라고요. 작품이라든지 근데 슬기 씨는 그 몽정기투 영화랑 몇 편을 했고 또 프란체스카 드라마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영화 배우 탤런트. 저 프로필도 바꿔야 돼. 출생을 서울특별시로 돼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에.
대구 광역시. 아니 출생을 속였어요? 속인 거 아닙니다. 왜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 이거 우리 기획사 제가 있을 때 그 네. 프로필을 바꾼 거거든요. 네. 기획사에 있을 때 네. 경리 이거 바꾸시는 분이 네. 저한테 묻더라고. 오빠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묻길래 서울 오빠 서울 사람이에요. 저 뒤에서 방에서 누가 그 사무실에서 동해 오빠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길래 저는 뭐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오빠 서울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개그를 받았는데 서울로 됐더라고. 프로필이 서울. 나는 누가 그 프로필 바꾸려고 그런 줄 알았으면 대구 사람이에요 했을 건데 근데 본인은 아마 신청하셨을걸요. 바꾸잖아요. 본인은 신청 사진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놀래더라고. 서울인데 너 왜 사투리 이렇게 심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 자기 프로필 자기가 변경하기. 나중에 좀 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셨던 분이 정영원 씨가 또 나오셨고 그렇죠. 영원 씨도 나왔어요. 정영원 나왔죠. 네. 익현 씨도 있었고 익현 씨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또 많이 나왔구나. 좀 이슈가 됐던 게 앙드레 대교주로 나왔던 신해철 씨. 아 맞아요. 맨 끝에 생각난다. 신해철 씨가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 왕고무하고 약간 러브라인이 있는 좀 근데 재밌었다. 사실 최철 씨도 연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거의 유일무이한 작품 연기 작품을 남겼던 아, 그렇지.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김수미 씨도 김수미 씨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현영 씨도 나오고 젠틀맨이다 네. 노래도 되게 네. 이슈가 됐잖아요. 김창렬 씨도 나오신 적이 있었네요. 그죠? 아 그래요? 시즌 3부터 출연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아 또 되게 유명한 분이 박희진 씨가 아 안성대 안성대는 뭐 캐릭터가 여기 나왔죠. 맞아요. 지금까지도 성대모사 하면 여자분들 보통 하죠. 기본으로 저 개그맨 출연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몰라요. 뽀뽀뽀뽀뽀뽀 이거 뭐야 이거? 안성대 나 안성대야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안성대가 된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성 시골에서 살던 순수한 소년인데 서울특별시에서 농아를 온 남자 김진수 씨가 역할을 했었는데 농락당하고 버림받은 후에 꽃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다가 천사의 유혹처럼 그 페이스오프를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게 그런 설정. 그래서 극 중에서 결혼을 5번 했고 이렇게 민폐 캐릭터로 나와서 맨날 이렇게 그 심혜진 씨하고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이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새록새록 나네요. 기억나요. 제가 아까 1부에서 얘기했듯이 막 뭔가 DNA가 다시 막 끌어오르는 듯한. 맞아 맞아. 네. 어, 김도영 씨 가수 김도영 씨도 시즌 3에 나왔어요. 김도영 선생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뱀파이어 가족들 새들게 하는 두 번째 집주인으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 되게 있었고 흡혈귀라는 소재 자체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별로 쓰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약간 재밌게 좀 약간 무서운 부분도 있겠지만 재치 있게 좀 풀어낸 부분들이 많은 좀 분들의 화제를 모아서 세 번째 시즌까지 좀 제작이 된 네, 캐릭터 설정도 되게 다 독특하고 재미있었고 그 예능 드라마답게 우리 전국 드라마에서는 사실 좀 카메오로 한두 번 정도만 나오는 그런 분들 아까 얘기했던 김도영 선생님이라든지 신해철 씨 또 뭐 김창렬 씨 뭐 또 그런 분들의 연기를 또 본다는 게 예. 확실히 예능 드라마와 이 그냥 드라마를 좀 구분을 뭐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구분을 해보자면 확실히 캐릭터가 살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능 작가분들이나 예능 PD분들이 캐릭터를 잘 부여하고 좀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능력이 좋으신 것 같다. 느낌이 그리고 좀 그런 드라마인데도 개그맨들이 섞여 있잖아요. 종종 아니면 예능 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잖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떤 맞아. 드라마에 예능 맞아. 하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뭔가 갑자기 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예능 드라마는 전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이 뭐 어색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 캐릭터를 잘 커버해 주신다거나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약간 이제 뭐 좀 약간 시트콤도 약간 시대가 저물고 그리고 약간 예능 드라마도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침이 있던 그런 시기가 좀 지났는데 최근에 예능 드라마라는 컨텐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붐을 이룰 수 있었던 컨텐츠를 얘기하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응답하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응답하라는 이 나영석 PD하고 같이 이제 TVN으로 이적했던 이우정 작가 그다음에 신원호 PD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드라마를 만드는 이런 최초의 작품이 되겠는데 처음에 이제 응칠 시리즈가 2012년이었죠, 그죠? 그때 처음 방송을 해서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뭐 서인국 씨, 뭐 정은지 씨 약간 무명에 가까운 좀 신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드라마 뭐야?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아시겠지만 이 남편 찾기
아 맞아요. 서인국 씨하고 서인국 씨 그 형하고 누가 정은 씨 남편인가 이걸 놓고 진짜 약간 그 예능 특유의 그런 쪼는 게 있죠. 쪼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약간 히트 시키고 와서 그 다음부터 완전 남편 찾기는 이 드라마 시리즈 자체에 약간 네. 고유의 그런 영역이 됐던 그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아, 저 친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과 이 친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 팀 응원하듯이 팀이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했잖아요. 그때 어남 유냐, 아~ 어남 박, 어남 택이냐, 어남 봉도 있었죠. 어남 봉. 맞아, 맞아. 어차피 남편은 정봉이. 정봉이도 있었고 택이도 있었고 정환이 아, 이렇게 맞다, 했던 맞다.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97년도는 부산 고등학교를 좀 배경을 했고 네. 그 다음 시리즈가 이제 2013년에 나왔던 응사 그죠? 이거는 약간 연대 네. 신촌에 있던 그 학교를 배경으로 했던 하숙집을 배경으로 했었고 응팔 88년도는 이제 쌍문동 쌍문동을 배경으로 해서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해졌어요. 네. 가족 완전 느낌이 그 뭐 기숙사나 아니면 기숙사 아니죠 그 하숙집 느낌이었으면 이제 펼쳐져서 그 우리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배경이 돼버려서 그쵸, 처음에는 약간 이제 학교 위주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약간 또 하숙집으로 약간 확장이 됐고 그게 아예 동네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근데 약간 또 그때 그 응칠부터 응칠이라든지 그게 붐이 될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그 예능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프로에서 그 아날로그 생활 이런 것들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팍팍하고 예전으로 예전이 그리워지는 그런 분위기 시대적인 분위기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그거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향수에 대한 자극을 사람들이 많이 받은 거예요. 옛날 맞아 그 밤가음 악사이라는 뭐 그런 뭐 나이트클럽이 홍대에서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옛날 노래 옛날 거 옛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막 호응하다 보니까 응칠이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그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제가 이제 막 그때 시현영 감독님하고도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했었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이 예능 드라마와 그냥 드라마를 좀 구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예능국 PD가 만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좀 살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그냥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걸출한 정말 작가 한 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위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서브 작가들이 있으면 그 이제 자료 같은 것만 도와주시고 대본은 진짜 메인 작가가 딱 이렇게 일필 시도 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응쌍파라 시리즈의 경우에는 항상 회의를 한대요. 예능처럼 그냥 예능 작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모여서 야 이 예를 들면 예능 용어로 구다리 이 구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짜볼까 어떻게 하면 웃기게 한번 넣을까 그래서 단체 그 합동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야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래?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이게 이제 막 이우정 작가부터 막내 작가까지 네.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그래서 되는 것들 그래서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뭐 개그맨들도 회의하시다 보면 네. 이제 막내들이 의견을 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본을 이제 담당 작가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렇죠. 짜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써주는 작가는 있지만 회의를 해서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예능 드라마의 좀 차이일 수 있는 부분이 좋다죠. 그러니까 공동 창작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좀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선이 이런 것보다는 네.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합쳐놓은 게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 그리고 예능 작가분들 자체가 저희도 그렇지만 개그 코너 5분짜리를 네. 하면서 그 5분 동안 포인트라든지 임팩트를 많이 넣잖아요. 네. 웃기거나 뭐 기억에 남거나 캐릭터가 강하거나 뭐 이렇게 유행어를 넣거나 이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집약적으로 하는 그게 약간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그 장면 장면이 다 보면 이렇게 호흡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호흡이 길기 때문에 약간 루즈하거나 그렇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능은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죠. 정말 촘촘하게 네. 네. 지금 그거 잘하면서 네 작품에는 왜 저는 참았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 저는 그런 거죠. 이때 왜 참아냈어? 이때까지. 그런 거다. 아, 이론으로는 빠삭하죠. 이론으로는. 네. 귀엽다. 귀여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응파를 마지막으로 작년 초에 이제 방송했던 응팔이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제 이번에 신원자 PD님이 다른 시리즈를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 응팔 잠깐 네. 쉬고요. 네. 쉴지 안 할지 계속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다른 스타일의 좀 작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하여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약간 긴장감 같은 거 쪼는 네. 거 그러니까 네. 누가
계속 그런 거잖아요. 약간 남편이 저기 있는데 얼굴만 안 보여주고 막 계속 실루엣만 보여준다는 뒷모습만 보여주고 짱나 네. 막 예를 들면 뭐 목소리는 들리는데 응사였나요 하여튼 나정이가 남편 했는데 막 셋이서 다 돌아보고 이런 친구 맞아 네,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약간 좀 짜증이 나면서도 누굴까 궁금하게 하는 계속 쪼는 그런 그 설정들이 되게 많았던 예능 특유의 악마의 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마에서는 참 그렇게 하기 쉽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완화하죠. 네, 근데 예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예능에서 주로 하던 많은 긴장감을 주는 방법들, 그러니까 뭐 파트너 선정할 때도 막 뒤에 서라고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예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드라마에 도입해서 썼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고 좀 신인 배우들도 많이 좀 해서 발굴이 됐고 그다음 뭐 복고적인 설정 그다음에 뭐 OST를 통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한테는 좀 향수 그리고 그 시대를 안 겪었던 어린 또 세대한테는 약간 좀 신기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그 TVN에서 KBS 출신 분들이 넘어가서 되게 화제를 모으고 이제 예능 드라마 하니까 그 본진이었던 KBS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죠. 해서 이제 나선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몬스터 유니온으로 가신 서수민 PD가 기획해서 만들었던 이 프로듀서라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방송되는데 12부작으로 방송이 됐는데 이제 약간 진짜 KBS 예능국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 뭐 개콘서트, 뮤직뱅크, 뭐 1박 2일 이런 거를 이제 연출하는 감독과 뭐 그 스타들 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뤘던 작품에서 이제 뭐 지금 그 또 박지은 작가가 합류를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 내조의 왕, 그리고 영국제 굴러온 당신. 별에서 온 그대, 푸른 전설, 푸른 바다의 전설 이런 것들 만들었던 또 스타 작가인데 이 분이 약간 이런 원래 또 예능 작가 출신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수민 PD하고도 그때 인연으로 또 같이 했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굉장히 또 그 해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게 이 프로듀서를 연예 대상에서 상을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 연기 대상에서 상을 줘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예능국에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드라마니까 장르가 결국에는 김수현 씨가 연기 대상에서 상을 받는 그런 좀 상황이 왜냐하면 또 당시 해에 프로듀서만큼 인기 있어서 드라마가 또 KBS 드라마가 많이 없었어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서 만들었던 건 간에 우리가 느끼는 건 드라마로 느끼는 피부로 느끼니까 연기 대상에서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차태현 씨, 뭐 공효진 씨를 비롯해서 또 김수현 씨가 나오셨고 또 아이유 씨가 나와서 또 좀 상큼한 연기를 많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인데 왜냐면 뭐 여기서도 되게 이제 이 예능 드라마 특징답게 깨알같이 또 이런 PD 역할 했던 분들이 막 박형권 씨라든가 김종국 씨 그리고 여기 또 예지원 씨가 또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좀 기억나는 게 예지원 씨와 김종국 씨의 그런 격정의 키스씬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 깐깐한 총무 역할을 나왔었죠. 네. 맞아요. 그 실제로 또 서기철 아나운서가 또 예능국장으로 또 출연을 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준민 PD를 만나서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이런 프로듀서라는 작품을 생각하게 됐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 극을 만드는 거는 모든 뭔가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만지는 이 연출자들한테는 로망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개콘서트 뭐 우차사나 이런 코너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예능 프로그램 그냥 버라이티를 만들어도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고안하게 되는데 그거의 최종 버전이 바로 극이라는 거죠. 이 드라마. 그걸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만들기는 너무 좀 우리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만들어보자 했는데 소재를 뭐 해볼까 하더니 우리 항상 겪는 일을 하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잘 이야기. 잘할 수 있는 거죠. PD와 그런 스타의 관계,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라는 그 제목 자체도 이제 원래 프로듀서지만 그 이제 어른들이 이제 뭐 사자 들어가는 일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너 무슨 일을 하냐. 프로듀서가 아니라 그냥 프로듀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에서 싸우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예능 드라마의 좀 명맥을 이어가는 응답하러 시리즈를 이어가는 그런 작품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제작진이 그대로 최고의 한 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프로듀서가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되고 나서 서수민 PD가 이제 예능 CP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약간 해피선데이 CP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KBS에서 KBS 자회사들과 함께 투자를 해서 만든 제작사가 생겼거든요. 이 몬스터 유니언이라는 업체인데 네. 이 업체의 예능 부문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뭐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다가 네. 그 1박 2일 PD로 있던 유호진 PD를 영입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한테 연출을 맡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 중인 작품이 이 최고의 한방. 최고의 한방 네. 치고는 네. 지금 한방이 좀 약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이건 뭐 제가 기사를 쓰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얘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네.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시청률의 고전 때문에 네. 좀 내부적으로 많이 비상이 걸려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또 악재가 있던 게 이 또 윤소나 씨 사건이 생겼어요. 아, 네. 지금 거기서 이제 홍보역으로 나와서 약간 옛날에 그런 강수지 씨나 약간 하수빈 씨를 연상케 하는 그런 옛날에 미모 있었던 미모의 가수였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할 일 없는 빵집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흘러간 스타 이런 역할인데 네. 아시겠지만 이 SBS 보도에서 나왔던 그 이제 초등학교 수련원 뭐 네. 폭행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네. 막 지금도 보면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하차를 요구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고 좀 내부적으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시청 자체도 좀 이렇게 쉽지 맞아요. 않은데 또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작품을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요진 PD가 연출을 했는데 너무 모르잖아요, 사실. 뭐 편집이나 기술적인 촬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뭐 이렇게 대본을 통해서 이제 막 예를 들면 뭐 연기자들한테 연기 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또 묘안을 낸 게 뭐였냐면 차태현 씨를 공동 연출로 네. 네, 영입을 합니다. 근데 차태현 씨가 그냥 차태현으로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에 나왔던 PD의 이름인 라준모로 가명을 써요. 그러니까 라준모 PD라고 해서 이게 부르셔에 올라가 있어요. 유호진 라준모 공동 연출. 그러니까 한 명은 실제 사람이고 한 명은 차태현 씨가 만든 가공의 인물. 네. 이 약간 같이 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요즘 PD가 하고 현장에서 약간 디렉션을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차태현 씨가 하는 거예요. 담당해서 하는 독특한 좀 체제이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또 이게 이영철 작가님인데 이분이 예전에 그런 그 하이킥 시리즈 네. 그다음에 뭐 많은 시트콤에 실제로 네. 대본을 쓰셨던 또 유명한 예능 작가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만든 그런 작품이 지금 최고의 한방 방송 중인 되는데 사실 이 예능 드라마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한방의 그 흥행이 네.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KBS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듀서의 그런 뭔가를 이어갈 생각이고 그리고 프로듀서 때만큼이나 또 캐스팅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지금 시청률 추이가 이쪽 보시겠지만 아직은 이 한 5%가 좀 안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회 보니까 닐슨 코리아 집계로 5%가 됐고 3회가 이제 TNMS라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5.1%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뭔가 지금 계속 약간 그 좀 이렇게 4%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지상파 치고는 계속 높은 시청률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금토요일 날 좋은 시간대에 또 들어 작품이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부침을 겪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윤신우 씨가 이제 주인공은 등장하시는데 이세영 씨랑 네. 윤시윤 씨는 원래 과거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993년에 약간 우리로 따지면 약 듀스 약간 김성재 씨의 느낌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그룹 J2의 멤버거든요. 유현재라는 역할을 나오는데 네. 이제 같이 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저기 누구죠? 그 저기 차태현 씨하고 친했던 가수 홍경민 씨. 네. 홍경민 씨하고 두 분이서 J2라는 그룹을 댄스 그룹 결성해가지고 93년에 굉장히 인기 있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홍경민 씨가 되게 젊게 분장을 했지만 네. 언밸런스한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93년도에 이렇게 약간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매니저가 찾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23년 이후죠. 그러니까 93년에서 2017년이니까 네. 그 이후에 갑자기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와. 약간 타임슬립 그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막 약간 시간에 약간 그런 틈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냉동인간인가? 23년 전 사람이 네. 23년 이후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세영 씨하고 처음에 만나는 것도 그 나오다가 차에 치는 게 이세영 씨 차에 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씬이 있고 그러면서 막 내가 누구 처음에 이제 이 변모된 2017년에 이런 생활 환경이 적응을 못하다가
내 매니저는 있겠지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 대표가 있고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막 그 옥탑방에 있는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막 꿈을 같이 막 이뤄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표방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초보 감독들이 하기엔 좀 쉽지 않은 줄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해서 이게 프로듀서하고 지금 이 최고한방 다른 거는 프로듀서는 전문 그래도 드라마 연출자가 있었거든요. 서수민 PD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드라마국에 SOS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국 PD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연출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요즘 PD와 약간 차태현 아줌마 PD가 같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거죠. 매번 막 뭔가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좀 드라마 PD라면 갖고 있는 감도 약간 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좀 서툰 부분들이 약간 시청자들이 좀 사랑을 좀 못 얻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세영 씨는 뭐 공시 준비생이고 되게 좀 그 생활력이 강한 그런 20대 연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민재 씨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뭐 빅뱅 태양의 또 형인 또 동현배 씨, 그다음에 이덕화 씨, 그다음에 뭐 임예진 씨, 차은우 씨, 아스트로의 그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그 차은우 씨도 출연하시고 감초 역할 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감초 역할. 감초 역할은 이제 홍경민 씨가 그런 걸 해요. 홍경민 씨는 약간 그 차태현 씨하고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사 대표. 근데 차태현 씨는 약간 중소 기획사고 홍경민 씨는 대형 기획사인데 근데 약간 대표가 뭔가 무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초삭되고. 그리고 부인이 또 임예진 씨가 부인이거든요. 근데 임예진 씨가 되게 웃긴 게 오빠라고 불러 계속. 홍경민 씨한테. 나이는 열 몇 살이 많은데 결혼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연상하로. 근데 계속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 뭔가 좀 그 철없는 약간 부인이 할 법한 행동을 나이가 많은 부인이 그렇게 와서 하니까 약간 재밌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예능적 재미를 위한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소라 씨가 연기하는 이 홍보의 역할도 사실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 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막 왕년의 스타가 왔는데 뭐 그 좀 오래된 친구를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고 네 글자로 하면서 막 한자성어를 질문하거든요. 그랬더니 불알 친구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가 망신당하고 약간 내가 내순녀죠. 내순녀네요. 내순녀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약간 웃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좀 감촉하시는 분들 좀 있죠. 하여튼 뭐 지금까지 좀 약간 최고의 한방까지 약간 나는 작품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그런 예능 드라마의 특징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뭐 좀 예능국에서 좀 예능 PD가 연출을 하고 예능 작가가 좀 대부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좀 캐릭터가 좀 살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 집단 창작, 공동 창작의 좀 그런 좀 분위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좀 그 감초 캐릭터들의 그런 활약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또 보인다.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최고의 한방 마지막을 이제 대미를 장식하면서 느끼는 건데 좀 예능 드라마 타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개그맨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자리 창출을 일정한 얘기도 메시지를 주시네. 우리 SBS 쪽에서도 어떤 PD님이 나서서 SBS는 특히나 이게 맞아요? 저 시트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정말 시트콤에 또 천국이었습니다. MBC도 얘기했지만 순풍산부인과도 있었고 순풍산부인과를 이제 기점으로 오지명 씨 출연하셨던 시트콤이 되게 많았죠. 그것도 있고 노주현 씨가 했던 웬만하면 그들을 막았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았죠. LAR이랑도 있었고 뭐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 코미디 하던 PD님들이 지금 예능하고 좀 안 맞고 또 예능하고 또 달라요. 아, 그렇죠. 코미디랑은 좀 코미디 쇼와 코미디는 좀 다르잖아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운 인재분들을 뭐 다시 공개 코미디로 돌아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예능 드라마에서 뭔가 빛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 좀 약간 좀 인원들을 좀 흡수를 해서 좀 드라마 안에 우리 개그맨들과 함께 이제 연기자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가면 우리 개그맨들도 왠지 위상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또 연기를 하면 그러다 보면 좀 그런 구분이 조금 작가분들도 지금 드라마에서 활약 대활약을 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예능 작가 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박지은 작가님도 그렇고 뭐 홍자매 너무 유명한 홍자매도 계시고 뭐 또 작품했어요. 되게 그 많죠. 최고의 사랑도 있었고 그죠? 네, 최고의 사랑 뭐 미남이시네요. 엄청 많죠. 뭐 구미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쾌동, 결동, 쾌 뭐 이런 되게 많아요. 한번 느꼈어야 되는데 나는. 네, 그, 이제 MBC 예능 출신, 예능 작가 출신이고 또 뭐 그 또 오해영이 나왔던 보조 작가분도 이제 그 예능국 출신이시고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네, 이제 재밌게 잘 써요. 그쵸.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좀 흡수해가지고 그 제가 최근에 뵀던 또 문 작가님이라고 문지영 작가님이라고 그 스타일이랑 엣지 있게 뭐 이런 거 쓰신 문지영 작가님도 그 SBS 최국 오빠랑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개그맨이에요? 작가. 그때 예, 뽑힌 이제 그, 아, 예, SBS 그래서 스타일에 실제로 예. 우리 웅이 아버지 하던 아, 그 친구를 갖다 썼어요. 그 작가님. 아, 그 우차사를 했었대요 예전에. 아 그래요? 네. 나하고도 그러면 알 건데 나는 왜 안 썼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왜 안 썼지 형님. 근데 진짜 그만큼 뭐 네. 영역이 그분이 없을 만큼 가서 막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네. 개그맨들도 네. 꼭 뭐 입직이 아니라도 네. 그 아 개그맨인지 연기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그렇죠. 네, 연기를 잘해서 좀 녹아들고 좀 영역이 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잖아요. 전국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약간 좀 거칠 수 그쵸? 있는 아무래도 좀 편하죠. 네. 또 개그맨분들한테는 그런 작품이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면서 여기서 가늠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분위기 네. 좋으시니까 네. 그죠? 요즘 뭐 사람 얘기도 잘 드시고 하니까 네. 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오늘 뭐 좀 이렇게 숙취에 싸우면서 동시에 또 회식한 다음 날에 네, 좀 네. 여러 가지로 힘이 없었던 부분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양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또 다음 주에 또 네. 좋은 내용 아 맞아요 저희 지금 일본인 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일본 팬들이 들어요? 네, 그 서커스 크레이지를 기점으로 아, 해서 일본 그래요? 팬들이 저 팔로우도 일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제 그거 했잖아요. 헤스테그 하면서 네. 들어오고 네. 저희 그분 팬분들이 일본어 네. 잘하는 일본 분들이 계신데요. 아, 그 네. 한국말 잘하는 네. 일본 분들 네. 그분들이 저희 그 듣고 재밌다고 하셨대요. 어 진짜요? 네,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재미의 거의 80%는 동엽 씨가 만드신 금발톱. 뭐. 저한테 반응이 없지. 금발톱이라. 영어로 네일 아트. 그럼요. 혈색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이제 네. 네. 일본 분들도 지금 이걸 듣고 있지 않을까. 아. 그때 이미 재미를 보신 분들. 일본어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곤방와. 네. 아리가또. 스미마셍. 한국군어 유메 한국군어 유메 코미디언. 안자슈 샘샘. 다운타운 샘샘. 3개국을 뭐 섞어 쓰시네요. 네. 아무튼 유행어도 뭐 하나 좀 해 주시죠 뭐. 엔트 퍼먹어? 뭐. 엔트 잇. 엔트 잇.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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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오이시. 아 어렵다 이번. 어렵네요. 해야 되겠다. 공부합시다. 네. 네. 하는 걸로 그런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뭐 해주시죠. 예. 이태영 씨가 네. 해주세요. 저희 이제 178회. 와 네. 이제 박하수도 200회를 준비해야 네. 네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네. 영창자 개미처럼 올라오는 것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178회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